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오늘 축구 얘기를 해주셔서. 아니, 처음에 올 때는 약간 역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제는 감독이 되셨어요. 네, 이제 희극인이신 것 같은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은 축구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대한민국 짝짝짝 한번 해볼까요? 맞아, 맞아, 좋아.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짝짝짝짝. 오, 필승 코리아. 짝짝. 오. 패션 코리아! 패션 코리아! 우리 억텐입니다, 억텐. 억지 텐션. 이 시간에 정말 쉽지 않은데. 나 클론의 발로 차도 하려고 그랬는데. 다들 발로 차! 발로 차! 자, 저희가 기운차게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의 열기가 정말로 뜨겁죠.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루과이, 또 가나와의 경기를 마치고 마지막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뭐 어떻게 됐건 간에 포르투갈이 예전 2002년 월드컵 때도 꺾은 바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맞아요. 그때는 더 강하다는 얘기가 더 많았던 팀입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축구 얘기 나온 김에 재성 씨. 네. 어우, 축구 많이 하시는데 질문이요. 축구 종주국이 어딜까요? 이거를 또 어디지? 모르세요? 저 몰라요. 아, 잉글랜드 아닙니까? 아, 진짜요? 영국입니다. 종주국. 아, 그런데 공만 있으면 오줌보 같은 것만 있어도 차면 축구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축구 경기 룰 45분 45분 11명 11명 이거를 처음으로 세팅한 나라는 영국이 맞아요. 아, 정확한 표현은 그거네요. 그렇죠. 인정이네요. 지금의 룰을 만든 나라는 영국이다. 그래가지고 45분 45분 전반전 만들고 네. 11명.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동네는 5명, 어떤 동네는 20명. 뭐 이런 왜 11명인지 궁금했어. 그러니까. 왜 11명이지? 당시의 상황이 이랬어요. 그 기숙사 대 기숙사로 경기가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당시 영국 사립학교 기숙사는 한 방에 11명이 들어가요. 어? 특이하다. 10명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많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 기숙사와 저 학교 기숙사. 이 대항전을 하다 보니까 11명, 11명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 인원이 그거를 그냥 세팅해버리자 해서 11명이 됐다는 게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기숙사에 20명이면은 20명, 20명이 될 수도 있었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렇네. 와. 요즘 그 이제 월드컵 때문에 이제 많이 모임 하시잖아요. 가셔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은. 네. 인기... 반반 떨어지게 뭐 하는 소리냐고 조용히 하고 축구나 보라고 할 거예요. 아, 그래. 야, 조용히 해, 좀. 평균. 알고 봐야 재밌지. 맞아요. 야, 시작부터 너무 흥미로운데요. 아, 정말 축구라고만 하면 총성 없는 그 게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이 총성 없는 게임이라고 하는 축구. 자, 이 숨은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 또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선수가 준비하세요. 최초로 참가했던 월드컵이 어느 대회였을까요? 야, 그걸 들어본 적이 없네요. 54년. 네. 스위스 월드컵. 아시아에 배정된 티켓이 3장이었어요. 중국, 일본, 한국이었는데 중국은 기권해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 첫 한일전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이야. 대박. 6.25 끝난 지 1년도 채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게. 그래서 자기 돈으로 축구화 사고, 자기 돈으로 유니폼 구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머나. 전반전 시작됐어요. 선제골은 우리가 한 골을 먼저 먹어요. 와. 한 골 먹은 다음에 모두 손잡았대요. 여기서 죽자. 이겨야지. 반격에 들어갑니다. 경기 결과는? 아니, 이게 말이 돼? 야. 우리나라의 축구 이야기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에게도 혹시 이렇게 전쟁 같은 경기가 있었나요? 뭐 제 기억으로는 한국 전쟁이 치러지던 최초의 한일전. 최초의 다큐멘터리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한국이 첫 출전을 앞둔 월드컵 예선전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참가했던 월드컵이 어느 대회였을까요? 몇 년이에요? 54년. 54년. 네. 스위스 월드컵. 근데 그때 아직 우리 되게 이제 회복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겠는데. 그러니까 휴전이 된 게 53년이니까 네. 그 다음에요. 그 아시아의 예선전이 일단 중국 일본, 한국이었는데 중국은 기권해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 이제 한 팀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럼 티켓 한 장? 티켓 한 장이야. 잠깐만, 좀 살벌한데? 한 팀만 올라가. 우리랑 일본 중에 하나만 나갈 수 있는. 우리와 일본, 첫 한일전이 벌어지는 거지. 이야, 좋다. 와. 대박. 당시도 이제 홈 앤 어웨이 경기였기 때문에 일본 팀이 한 번 우리나라 오고 우리 팀이 한 번 일본에 가고 이거였는데 아, 어떤 이유여서인지 우리가 두 경기 다 도쿄에 가서 하게 됩니다. 왜요? 왜요? 경쟁이 없었나? 아니요. 이승만 대통령이 네. 반대래요. 왜요?
만약에 일본 애들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만약에 일본 애들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추워요? 조용히 해라. 목에 휴지를 더 감으세요. 조용히 해라. 오한이 오셨네. 일본 애들 아, 그냥 안 할게요. 아니요 하셔도 됩니다. 일본 애들이 우리 땅에 발 딛는 건 난 용납하지 못한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당시 그 장택상이라고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설득을 합니다. 가가 그러면 일본 팀이 우리 땅을 밟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두 경기 다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것도 좀 약간 불안하기도 하다. 우리 팀 그 선수들만 보낸다는 게. 그것도 어드밴티지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 또 그렇다고 기권할 순 없잖아. 네, 기권하기엔 자존심 상하지. 아 근데 문제가 아까도 살짝 얘기 나왔지만 지금 한국 전쟁 치른 지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는데 제대로 훈련받은 선수나 있었나요? 당시 이제 그 공식 국가대표 선수라는 건 없었고 네. 일단 두 군데서 사람을 뽑았어요. 네. 현지 군인들. 각 부대에서 볼 좀 찬다는 아 유명 행복한 군대쓰리가 왔네. 군대쓰리가. 군대쓰리가 돼. 또 당시 경평리그라고 있었거든요. 네. 그 서울평양? 서울평양. 경성의 축구팀과 평양의 축구팀이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연고전, 고연전 같이 펼쳤던 경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 이제 은퇴하신 네. 선수들을 다시 부른 거예요. 은퇴 선수들을? 은퇴 선수. 평균 연령 35살. 이야, 고령이세요. 그나마 좀 시합 좀 해본 사람들이 그분들밖에 없었나 봐요. 그렇죠. 그분들이... 생업 네. 잠깐 그만두시고 온 거예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문제는 돈이 없어서 지금. 6.25 끝난 지 1년도 채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게. 나라가 지금 복구해야 되는데 복구도 안 돼 있는데. 그래, 자기 돈으로 축구화 사고, 자기 돈으로 유니폼 구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머나.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또? 일본까지 갈 비행기 표, 그 돈이 없었던 거야. 진짜 열악한 상황이었다. 뭐 열악했죠. 아, 이 소식을 제일 동포들이 들은 거예요. 아, 일본에 계시는. 우리가 17일만 돈 모자. 야, 또 가슴 또 먹먹해지네. 야, 이게 또 이제 조국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또. 맞아. 아니 그러면 그 대통령님은 그러면 가는 선수들한테 뭐라고 그 알려진 게 있습니까? 이긴다는 보장을 좀 해라. 지금 좀 변질된 것 같은데 성대모사가 똑같다. 아니 무슨 구글 번역기처럼 됐어요. 무슨 구글 번역기가 아 근데 좀 너무했다. 선수들이면 그냥 좀 마음 편하게 뛰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래, 나라 대표로 가는데 아 너무 비정해. 그래서 그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었던 장택상 회장이 선수들 다 모아요. 네. 써. 뭘 써?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서 질 경우엔 네. 현해탄 대한해협에서 다 빠져 죽겠다. 나는 각서 써. 그래서 사인을 다 해요. 살벌했다. 이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저기. 어머. 저기 있어. 실패 사인이요. 각서. 와. 아니, 각오가 느껴진다. 저 필체에서. 네. 너도 이제 가서 당장 그렇게 경기해. 아니 보통 저희는. 뭐 우승하면 뭐 상금 얼마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달리지 막. 일본 여자 연예인들이 선수 선발해서 왔어. 네. 혜정 씨가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떤 마음을 띌 것 같아? 일본 여자 연예인들이야. 지금 막 입광으로 각서 써. 각서 써. 각서 써서 3일절날 경기야. 써야죠. 써서 저는 이 경기에 질시에는 술독에 빠져 죽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네. 술독에 빠져서 죽겠습니다. 네. 대한해협이 아닌 술독에. 술독에 빠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져야 돼? 이겨야 돼요? 이겨야죠. 이겨야죠. 첫 경기가 열린 장소가 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메이지 일본 왕립 스타디움이었어요. 와, 적진의 심장부였네. 적진의 심장부, 도쿄 한복판. 일본 국왕이 만든 거 아니야, 경기장을. 일본 국왕이 만든 스타디움. 와. 여기에 도쿄 하늘에 처음으로 태극기가 개항이 됩니다. 태극기가 개항이 되면서 애국가가 울렸죠. 아, 눈물 나버렸어. 멋있어. 그때 혹시 관중석에 그 제일 교포분들도 엄청 많이 오셨나요? 제일 교포도 많이 오셨지만 대부분의 관객들이 다 일본 관객이었어. 그렇겠지. 흥경기니까. 그렇겠지. 야유. 그 정도는. 뭐 대한민국 한국 져라.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가지고. 경기 결과가 어땠나. 선제골은 우리가 한 골을 먼저 먹어요. 근데 그 기록, 그 당시 경기 뛰셨던 그 선수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 골 먹은 다음에 모두 손 잡았대요. 여기서 죽자. 그러면서 반격에 들어갑니다. 좋아, 좋아. 경기 결과는
5대1로 우리가 이겼어. 오케이! 5대1로 우리가 이겼어. 오케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짝짝! 짝짝! 대한민국! 짝짝! 짝짝! 오, 어떡해, 감동이야. 너무... 와,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한 골 먹고 와. 다섯 골 넣었어. 그것도 일본에서. 레이지 왕립 경기장에서. 와. 그 많은 관중들 앞에 그냥 정말... 복수를 한 거네. 와, 대단하다. 통쾌하다, 통쾌하다. 통쾌해요. 근데 걱정인 게 두 번째 게임이 남아있잖아요. 두 번째 경기, 네. 일본 관객들... 이제 독이 올랐어요. 독이 올랐어. 와! 와! 방해했을 거 아니야. 야유를 하고. 계속 방해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 그래도 결과는 2대2 무승부. 좋아! 1승 1무로 우리가 스위스 월드컵 본선 진출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약간 놀란 거예요. 한일전까지만 생각했거든요. 야, 우리 돈 없잖아. 그렇죠. 그럼요. 일본까지 갈 돈도 없는데 네. 스위스까지 간다고. 스위스요? 갑자기 또. 그럼 어떡해요, 우리 선수들은.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돈을 마련해가지고 네. 이제 그 당시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일본 하네다 공항을 거쳐가지고 경유해서 이제 갈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제항공권을 예매한다는 걸 몰랐어요, 이분들이. 아, 처음인 거. 그래서 스위스 가는 항공 그 티켓을 못 구한 거예요. 네. 아, 예매도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일단 갔어. 둘레둘레 공항으로? 네. 그래서 나흘 동안 공항에서 정말 터미널 같이 야, 표 빨리 구해봐라, 표 빨리 구해봐라. 어, 없다는데요, 없다는데요? 나흘 동안 공항에서 거의 노숙을 해요. 어머. 다행히도 간신히 제일 또 이 체육회, 네. 제일 교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티켓을 샀는데 교포들이 네. 다행? 아유, 아직까지 딱 두 자리가 모자라. 아우, 정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아, 그런데 공항의 기적이 또 발생을 해요. 뭐예요? 일본으로 신혼여행으로 온 영국 신혼부부가 그 소리 듣고 자기들 표 두 장을 양보래. 어머! 어머! 아니, 이게 말이 돼? 어머! 인연식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우리는 일본에 좀 더 있어도 되니까 이 두 장 갖고 떠나시라고. 어머. 아니, 진짜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월드컵의 역사는 역사.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맞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 도움 덕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겨우 출발하는데 와, 장장 60시간. 뭐라고요? 60시간. 아니, 이거 너무 돌아간 거 아니에요? 아니, 60시간. 비행기 안에서 그냥 아, 일본 애들이 이렇게 반대로 돌린 거 아니에요? 이미 개막식은 열렸어요. 어? 시간 못... 뭐... 개막식은 열렸어요. 개막식 참가 못함? 개막식 참가 못함. 그건 일단 포기고 경기 그렇죠? 지금 시간이 걱정입니다. 아, 경기는 괜찮았나? 첫 경기가 6월 17일 날 네. 오후 3시에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도착한 시간이 15시간 전에 도착한 거예요. 컨디션 엉망진창에다가 시차도 있는데 60시간 비행기에 와. 시차 적응, 전지훈련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문제는 뭐냐면 숙소도 안 구하고 온 거예요. 뭐야? 비행기 표 예매도 몰랐는데 숙소 예매 몰랐던 거예요. 너무 어떡해. 그 알프스 눈산에서 그냥 노숙한 거예요? 열래? 아니 오늘 뭐 점심을 맛있는 걸 자셨나 봐요, 아침을. 아니 뭐 아침에 뽕듀 드시고 오셨어요, 왜 그래? 뭐 자판기처럼 그렇게 막 갑자기 오대성이 나와. 오늘 근데 웃겨요, 또 심지어. 녹음 본 이승만 성대모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풍찬 노숙하면서 요들숭 들으면서 밖에서 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겨우 허름한 이제 숙소를 구해요. 아, 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유니폼에 보니까 등번호와 이름이 아직 부착이 안 된 거예요. 마킹이 안 됐고. 아. 그거를 아, 밤새 또 바느질 자기 직접 다 해요, 그래요. 15시간 남았는데 바느질까지 한다고요? 야, 이건 뭐 이길 수가 없고. 아유, 왜 저분들이 안 알려진 거야? 이렇게 고생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 영화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영화 선생님은 딱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뭐 일단 최악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는 것까지 뭐 그래도 참가 여유를 둔다면 정말 다행이긴 한데 아, 첫 출전 상대국이 어디였을까 궁금하네요. 첫 상대가 헝가리였는데 당시 헝가리는 우승 순위 1순위. 아, 그래요? 왜 하필이면 헝가리 지금 안심하고 있었는데? 축구 게임 하다 보면 네. 50년대 헝가리는 클래식 레전드 팀으로 나와. 32경기 연속 연승. 푸스카스라고 아시죠? 푸스카스. 아니요. 지금 한 해에 가장 아름다운 골을 넣은 선수에게 FIFA가 매년 주는 상이 맞아요. 푸스카스 상인데 야, 푸스카스가 당시 헝가리 팀 선수였어요. 레전드 전격 이름이었어요. 네. 이런 팀과 우리가 이제 경기를 펼치는데 외신들은 어떻게 이제 보도를 했냐면 20대 0으로 진다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 써서 20대 0. 그러니까 정말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네요. 심지어 그렇게 예상했고
또 우리는 시차와 그렇게 60시간을 달려왔고. 그런 조건도 안 좋았잖아. 잠도 못 잤고. 어떡해. 자, 경기 삑! 휘슬이 불렀어요, 이제요. 네. 전반전 시작됐어요. 10분, 마이 10분. 마이 10분. 그때 한국 대표팀 감독이 뭐였냐면 전원 수비. 모두 다 골키퍼를 둘러싸라. 헝가리 선수들이 당황한 거예요. 왜 쟤네들 소림 축구하냐고. 안 나오니까 골키퍼 주변에서 막 당황을 하다가 10분이 지났어. 마이 10분이 깨진 거예요. 넘어갔네. 넘어갔어. 잉글랜드도 못 넘은 마이 10분을. 근데 전반 12분에 드디어 한 골을 내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약간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리에 쥐 나서 쓰러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엔 7명이 11명을 상대했다. 쓰러져가지고. 만약 한번 지 올라오면 이게 안 돼요. 근데 막 너무 마음이 아프다. 결과는 9-0으로 우리가 졌는데, 그 당시 이제 그 홍덕영 골키퍼였거든요. 홍덕영 골키퍼가 막아낸 유효 슈팅만 30개가 넘었대요. 와, 정말. 정말 대단한 골키퍼였어요. 와. 아니, 진짜 이거야말로. 젖잘싸고 맞아 진짜, 진짜 정신승리고 언론이 20-0을 예측했습니다. 근데 9-0으로 막은 거예요. 우리가. 맞아. 그러니까요. 그 소식을 이제 그 유럽 축구 이제 중계 해설자들이 들은 거예요. 또 그때 외신들도 얄미워. 그렇죠. 아니야. 그때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전쟁 끝나지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아시아 최빈국 국가 대표팀이 정말 어렵게 여기 스위스까지 와가지고 정말 몸으로 막아서 뛰면서 9-0으로 잘 막아냈다. 세계 최강 헝가리를. 그래서 방송을 해요. 여러분 앞으로는 헝가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코리아 팀을 응원해 주시라. 정말 정신력으로 뛰고 있는 저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라. 이 장례 방송 이렇게 얘기했다. 장례 방송. 이니가 또 있네. 와. 오 근데 감동이다. 너무 멋있다. 그거 어떻게 아셨지? 그러면 이런 힘을 받고 2차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2차전. 2차전은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꿨죠. 예. 터키와 2차전인데 당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이런 말 합니다. 선수들 다 모아놓고 우린 진다.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첫 경기에는 전원 수비였지만 이번에는 전원 공격이다. 와, 멋있어. 한 골만 넣자. 와, 멋있어 진짜. 우리는 저도 좋지만 한 골만 딱 넣자. 한 골 좋아. 전원 공격. 뜁니다. 안타깝게도 그래도 7-0으로 우리가 져요. 한 골을 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패로 우리 팀은 이렇게 스위스 월드컵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 뭐라고 할까? 그때 또 어떤 분위기였냐면 우리한테 감동 스토리지만 영국, 독일 이런 그 쟁쟁한 그 FIFA 회원국들이 이런 말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같은 저런 애들 초대하지 말자고 월드컵에. 왜요? 물 흐린다고. 뭐야? 아니 9-0이 뭐냐? 장난하냐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유럽 국가들끼리 하자고. 그 세계인의 화합의 무대에 굳이 또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텐데. 그렇죠. 방금 딱 이 말을 누가 했냐면 FIFA 3대 회장인 줄리메란 프랑스인이었어요. 그럴 수 없다. 월드컵은 말 그대로 월드컵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축제가 돼야 된다. 누가 아냐? 나중에 혹시라도 한국 같은 못 사는 나라가 월드컵을 개최하게 될지. 오! 그 꿈은 2002년도에 이루어집니다. 맞아.